10시 20분 차 타고 버스 타고 장덕리 바우센이 농원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춘분 날에 내려서 우산, 큰 우산 쓰고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이 역시나 예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요게 이쪽 저쪽에다가 바우세미 농원에는 진달래를 집에서도 꽃 구경하려고 거의 한 30그루 정도를 여기저기에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실컷 꽃 구경은 합니다. 할미꽃도 한 몇십 개 몇백 개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집에서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엄청도 좋아요. 반송나무 길에 둘레길 밑에는 쑥이 천지고요. 지금 이제 쑥이 나 자라기 시작하니까 엄청도 많이 쑥쑥쑥쑥 자라는 참쑥 천지랍니다. 그래서 바우세미 농원은 너무 좋고요. 이제 박달나무도 뽑히려고 폼을 잡습니다. 이게 은근히 박달나무가 예뻐요. 꽃피면은 이게 다 신랑이 사다 놓은 작품들이랍니다. 이제 비가 이제 멈춰가나 봅니다. 그래서 우산 쓰고 이렇게 찍는 것도 재미나답니다. 반송나무 예쁘죠? 우리 바우세미 농원의 반송나무랍니다. 요거는 단풍이고요. 요거는 금송 황금 소나무랍니다. 색깔이 영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노란색으로 요게 삼옥송 금송이랍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둘레길을 내가 싹 청소를 해줬답니다. 청소가 뭐니냐고 하면은 낙엽을 싹 긁어주고 나 걷기 좋으라고 운동하기 좋은 그런 곳이랍니다. 우리 여기 꽃피면 예쁜 장소랍니다. 우리 집 위에 어제 어머님 아버님 기려가지고 이렇게 꽃도 예쁘게 생화로 산소 앞에 해놨습니다. 제가 할미꽃도 이렇게 해놨고요. 매발톱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습니다. 후리지아의 안개꽃 예쁘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행복입니다. 어제는 여기에 내가 할미꽃서부터 매발톱꽃서부터 모종을 심어놨습니다. 해마다 산소의 옆에 심어놓는 거랍니다. 아주 예쁘게 자라주길 바라면서 영상 찍으며 한 바퀴 삥 돌면서 늘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서 반송나무가 진짜 제법 예쁩니다. 우리 신랑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나무들 휘향목서부터 사철나무서부터 지팡나무서부터 주먹나무서부터 반송소나무서부터 여기는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보리수 꽃피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보리수 꽃피면 예쁘고 보리수 열매들이 예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나의 둘레길. 내가 싹 청소를 해줬습니다. 낙엽도 싹 긁어줬고요. 창죽나무 보세요. 우리 작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가 내가 영상 찍고 이제 언추리꽃도 이제 곧 피어날 겁니다. 싹이 완전 새파랗게 자 있습니다. 여기는 참숙 단지랍니다. 참숙 주위에 할미꽃을 심어놨는데 제법 할미꽃이
이제 꽃을 키우려고. 이게 은근히 꽃 피면 예뻐요. 여기에 맷백송이 할미꽃을 심어놨답니다. 이제 꽃 피기 시작하면은 엄청 더 예뻐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엄청 상사싹도 꽃이랑 잎사귀랑 절대 만날 수 없는 상사싹이 이렇게나 크게 쑥쑥 자라 있습니다. 8월달 되면은 상사꽃 예쁘게 자랄 겁니다. 소나무 밑에 다 상사랑 꽃물을 비랑 심어놨답니다. 이것이 우리 신랑이 만들어주는 작품이고요. 오늘도 7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벌써 5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목련꽃은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다 목련꽃이랍니다.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명재나무도 이제 제법 꽃피기 시작입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명재나무랍니다. 우리 태비도 이렇게 쌓여 있고요. 올해는 태비도 많이 신청해서 작년에는 110포 신청했지만 올해는 150푼가 135푼가 이렇게 이제 두릅싹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있죠. 엄나무순이랑 두릅싹 나기 시작했고요. 온갖 싹들이 다 파릇파릇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머위 나는 자리인데요. 머위도 쑥쑥 이파리가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쫙다 머위 단지랍니다. 조금 있으면 고사리도 필 거고요. 쫙한 바퀴 삐. 벌써 7분이 다 돌아옵니다. 제가 이쪽에 방풍나물서부터 참나물서부터 천지로 있는 자리고요. 한 바퀴 삥 돌려오라는데 부추 있는 데까지 미선나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기 부추는 이제 싹이 이렇게나 많이 한번 뜯어 먹으면은 더 많이 더 많이 올라온답니다. 오늘 또 부추 오를 겁니다. 미선나무 꽃이 활짝 피니까는 엄청 더 예뻐요. 요게 우리 집 미선나무랍니다. 찰칵 7분 22초로 들어갑니다. 풍년화는 아직도 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희열이꽃도 희열이꽃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게 춘분 때면은 희열이꽃이 요렇게 이쁘답니다. 요게 은근히 예뻐요. 희열이 꽃 이름 정확히 여보세요. 희열이 미선나무. 미선나무 엄청 좋죠. 이제 참나물 쓰고 참나물 싹은 이거 새파란 거는 다 참나물 싹이랍니다. 여기는 곰치 자리 더덕 자리인데요. 지금은 참나물로다가 완전 참나물입니다. 이거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쭉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의 비가 보슬보슬 내는 춘분날에 우리 신랑 오엽석 작품 구경하세요. 신랑이 다 전제해주고 그러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텃밭으로 가겠습니다. 텃밭이 집이랍니다. 우리 집 집이 텃밭이랍니다. 체크 오늘도 9분 영상으로 돌렸네요. 한 바퀴 삥 돌리면은 엄청 더 시간이 많이 간답니다. 돌단풍 꽃이 되듯 성모님 목욕시켜드리니까 이쁘긴 이쁘네요. 돌단풍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우리 집에서 바오새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찰칵 우산 쓰고 비를 맞으니까 좋아합니다. 히아신스도 좋아하고요. 9분 10초로 벌써 돌아갔습니다. 히아신스, 빨강 히아신스 다섯 송이가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9분 30초 영상은 바오새미 농원에서.